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특강의 사회를 맡은 정치가도 수업의 4기 위장 정치외교학과 3학년 한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강은 정치가론 수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또 정치가론 수강생뿐만 아니라 강우창 교수님의 여론과 정치 수업 수강생 그리고 참가 신청을 해주신 의대학교의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비롯한 구성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치가론 수업은 미래의 정치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또 현장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은 오세훈 전 시장님을 모셔서 한국 보수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지 또 그 길 위에서 정치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 정치가론 수업의 지도 교수이신 박홍규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홍규 교수입니다. 정치가론 수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수업은 정치가론 수업뿐만 아니라 강우창 교수님의 여론과 정치 그리고 평화민주주의연구소의 소장님이신 이승환 교수님의 대학원 수업도 같이 그리고 제 학부 수업인 동아시아 공동체의 학생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아마 학교에서 외부 행사를 하는 게 제가 알고 있기 중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 아무런 행사가 없었던 상황 속에서 오늘 저희 수업에서 이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행사를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왜 하필 오세훈 전 시장님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국가가 정치가 발전하려면 균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수와 진보, 좌와 우가 균형이 잡힐 때 그럴 때 정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균형을 향해서 지향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세훈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정치가론 수업에서는 역대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의 다양한 정치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정치가의 덕목 중에 하나는 그가 정치적 고뇌의 시간을 얼마나 가졌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치적 고뇌를 가지면서 성장한 정치야말로 정치의 현실 속에서 진정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정도전 그 역시 중앙정계에서 물리쳐진 이후에 9년의 세월을 유랑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속에서 고뇌를 하고 조선의 미래, 고려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진정한 의미의 정치가로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세훈 전 시장님을 모셔서 한국 정치 발전의 미래를 탐색해보는 시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의 귀중한 경험을 듣는 그리고 장래 정치가로서 성장할 여러분들에게 깊은 자양을 남겨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오세훈입니다. 아이고 학교에 오랜만에 오니까 특히 본교 쪽엔 정말 오랜만에 온 셈인데 많이 변했어요. 아 그렇게 오랜만에 온 건 아니네. 작년에 저희가 79학번, 제 79학번인데 입학 4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동기의 그 대표적으로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작년에 와서 당신은 이제 그 염재열 총장님 임기 말 아니구나. 결국 행사를 치를 때는 정직택 현 총장님 모시고 행사를 치르면서 여기 본교에 와서 입학 40주년 행사를 치르게 되면 그 뭔가 조그마한 선물을 학교에 하는데 저희는
학교에 남기는 선물을 그 돌벤치를 했어요. 혹시 작년 입학 40주년 동기회에서 교회에서 그 돌벤치를 하나 학교에 마련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는 학생 있어요? 아주 관심 있지 않으면 학교의 변화하는 모습에 아주 민감한 학생이 아니면 잘 알기 힘든 일일 텐데 본관 앞에 본관을 바라보고 좌측이죠. 거기에 그 숲 밑에 서관에서 내려가는 그 가파른 낙도러지 같은 그 위치에 돌벤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작년에 79학번이 마련한 건데 돌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뭔가 기증을 할 때는 거기에 글을 남깁니다. 글을. 근데 아까 올라오면서 언뜻 그 생각이 났는데 제가 그때 그 대표 자격으로 분명히 아주 괜찮은 문구를 하나 새겼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래서 아까 우리 저 길을 안내하는 학생을 아까 주차장부터 만나서 안내를 받아왔는데 오던 길을 다시 좀 우회를 해서 가서 내가 무슨 말을 남겼나 하고 보니까 거기에 이런 쓸만한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지금 이 말했던 이 진리뿐.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 하나 빼곤 다 변한다. 그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걸어 올라오면서 사실 이 학생들 앞에 쓴다는 게 굉장히 엄중한 사실인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정외과 학생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나중에 현실 정치를 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이 있을 텐데 그때쯤 돼서 그때 이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한 시간 남짓 이야기하고 갔는데 그 말이 해보니까 틀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오늘 정말 꼭 맞는 말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지면서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영광입니다. 그 우리 박훈 교수님 덕분에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는데 제가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앞에 놓고 강의한 건 꽤 여러 번 되고 또 지난 학기까지는 요 공대가 베이스이긴 한데 그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라는 대학원이 있어요. 일종의 융합대학원이죠. 기술과 경영이 융합된 학문을 하는 곳인데 이제 거기에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어우러지면 좋겠다 해서 저도 매 학기마다 한 과목씩 강의를 했는데 그건 이제 공대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다 여태까지. 그때 다듬은 생각의 일부를 오늘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방금 전에 우리 박훈 교수님이 소개해 주실 때 인고의 세월을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을 가진 사람이라서 불렀다 이제 이렇게 애둘러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인고의 세월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인고의 세월을 앞으로도 몇 년을 더 가져야 또 현실 정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시장직을 그만두고 그 현실 정치를 떠난 게 벌써 한 그럭저럭 10년이 됐어요. 거의 10년 동안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듬어지기도 했지만 많이 달라진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끊임없이 이게 내 일생의 화두다 라고 생각하고 천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제 책 미래라고 있는데 읽어보신 분? 한 학생. 책 읽어보신 분 없어요? 잘 됐네요. 오늘 그 책에 있는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서문에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내 평생 화두로 생각하는 게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살지? 왜 어떤 나라는 세계 인류 국가가 돼서 전 세계의 가치관을 선도하고 모든 문제점을 앞장서서 해결하는 선도국의 역할, 이른바 패권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뭐 정치학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설명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패권국의 반열에 오르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기본적인 거, 의식주도 해결을 못해서
선진국의 도움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될까? 이건 개인의 대입을 해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왜 어떤 사람은 인생을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고 이른바 인플루언서. 요즘에 뭐 인스타만 좀 잘해도 인플루언서, 유튜브만 좀 잘해도 인플루언서 하지만 실제로 전통적인 의미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왜 어떤 사람은 그런 반열에 오르고 어떤 사람은 전혀 종속변수로 평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까 하는 것하고 똑같은 화두입니다, 사실은. 그게 제가 정치를 하면서 늘 머릿속에 한 구석에 차지하고 있는 화두입니다. 오늘 아마 그 일단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아마 정치학을 했으니까 시시때때로 해왔을 거예요. 어떤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선도국이 되고 어떤 나라가 뭐 속된 표현으로 좀 찌질하게 남의 도움이나 받으면서 사는 그런 나라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요체가 뭘까요? 왜 어떤 사람은 남을 이끌고 가는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까? 아마 방법은 달리해도 또 각도는 달리해도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화두를 다루는 학문이 아닐까? 과히 틀린 생각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저한테 주어진 과제가 보수의 미래와 정치가의 역할? 예, 그렇게 알고 왔는데 일단 보수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미래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지금 말씀드린 이 번영의 원리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정치 공백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년 공백기 동안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경로를 걸어왔어요. 이른바 인고의 세월을 저 나름대로 걸어왔는데 제가 그중에서 제일 지금 한 10년 중에 뭐 영국에 가서도 한 1년 있었고 중국에서도 좀 있었고 그리고 아프리카 르완다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빈국입니다. 그 나라에도 한 6개월 있었고 중남미에 페루라는 나라가 있어요.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가진 걸로 치면 남부러울 것 없는 나라인데 국민 생활 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낮죠. 그런 나라에도 한 6개월 있으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화두를 계속 천착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나라에 가게 되면 제가 코이카의 중장기 자문관이라는 직책으로 일종의 자원봉사인데요. 이제 그 나라에 그 배치되는 관공서에 가서 한마디로 한수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산업화 초기에 그런 분들이 와 계셨어요. 선진국에서. 한마디로 선진 행정을 전수한다. 이제 이런 일인데 가게 되면 끊임없이 토론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수 배우겠다고 모셔놨으니 이제 많은 거를 배우고 싶어하는 그 나라 엘리트 공무원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제 보자고 하겠죠. 그래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들은 정말 곤혹스러운 질문이 당신네 나라 코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반열에 올라서 이른바 OECD 선진국 반열에 들 수 있었느냐 이런 질문들을 당연히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 이런 분위기에서라면야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보통 밥 먹는 자리나 뭐 이제 이런 그 잠깐 보고 헤어지는 자리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럴 때 알아듣기 쉽게 그 짧은 시간에 핵심을 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자니까 그게 굉장한 공부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그 화두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아마 이 화두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마 노벨 경제학상을 준다고 해도 뭐 자격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바탕, 이유, 비결 생각이 정리된 학생들이 혹시 있나요? 이겁니다 하고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 학생 혹시 있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문장 정도로 생각하면, 한 문장 정도로 줄이면 인센티브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 게으른 사람, 열심히 안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벌, 사회적인 상벌 시스템, 그걸 이제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저는 그냥 인센티브 시스템 뭐 이런 표현을 찾아냈는데, 그런 뜻의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나는 그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요체가 아닌가. 그리고 왜 제가 이 인센티브 시스템을 주목하느냐 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어떤 발전 단계에 있는 나라든지 간에 이야기를 했을 때 아, 우리도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동의를 해줘야 이게 진리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특유한 사정이 아닌, 아, 뭐 코리안들은 IQ가 좋고 우리 실제로 평균 지능지수가 높아요. 예. 무슨 뭐 근면 성실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어떤 나라에게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그게 정답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찾다 보니까 이 열심히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 보상 시스템이죠. 그것으로 한마디로 요약한다. 다시 말해서 상벌 시스템이 공평하게 작동하는 나라라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한 5분, 10분 잠깐 차 한잔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더라.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벌 시스템이, 인센티브 시스템이 조금 좀 이제 어렵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런 거죠. 우리 모두는,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 원리는 똑같아요. 개인에 적용을 하게 되면, 국가에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 개인이 하는 자그마한 시도들, 크든 작든 어떠한 시도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문화,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문화가 그것을 용인하는 그런 사회만 만들 수 있다면 선진국 반열로 남보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기업,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양반들이 한 얘기를 지금 굉장히 쉽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두 개의 단어는 뭐냐? 무엇이 나라를 발전시키느냐? 무엇이 회사를 발전시키느냐? 무엇이 개인을 발전시키느냐 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두 개. 저는 그게 기술과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술과 기업 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나라의 발전, 번영을 가져왔다.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왜 제가 기술과 기업을 먼저 강조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지난 학기까지 몸담고 있던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그 두 개를 천착하는 대학원입니다. 기술경영, 기업경영이죠. 그래서 공대생이 경영학을 하고 싶다든가, 경영학을 학부에서 한 학생이 기술에 대해서, 기술의 진보에 대해서, 발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모여서 굉장히 입학하기 힘듭니다. 예, 경쟁률이 꽤 높아요. 한 학기 등록금이 거의 900만 원인가 그래요. 예, 아주 소수 정예만 뽑아서 교육을 하는 융합대학원인데 매년 뭐 엄청나게 학생들이 몰립니다. 결국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그 두 개를 화두로 대한민국의 미래 혹은 뭐 개인의 발전을 추구하는 공부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이제 뛰어들어서 그래도 몇 년, 한 대여섯 학기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 액기스만 뽑아서 한번 여러분께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인센티브 시스템, 보상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데 기술과 기업이라는 두 개의 컨셉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그것이 작동하는 원리 중에 이제 나라를 발전시키는 원리 중에 뭐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고 여러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을 텐데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각자 우리가 진짜 인간 사회를 주도하는 원리를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양대 산맥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보수 혹은 우파는 물이다, 물. 하루 종일 엄청나게 많은 수분을 섭취합니다, 우리는.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는. 그런데 사실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공기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고마움을 모르죠. 그런데 진보는 물의 보수를, 우파를 물에 비유한다면 진보는 저는 굳이 비유하자면 사이다다. 톡 쏘는 사이다 맛 그러잖아요. 사이다 발언 그런 비유가 있죠. 들으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맛으로 치면 훨씬 더 먹고 싶죠. 한마디로. 매우 매력적이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늘 사이다만 마실 수는 없다. 저는 뭐 굳이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은데 어떤 뜻에서 그러냐. 보수나 우파의 가치체계는 이런 강의실이나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면면이 내려오는 역사의 저류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어떤 생활의 발견, 축적된 우리들의 생활 패턴 이런 것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었던 어떤 원리, 철학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책상에서 만들어진 원리가 아니에요. 반면에 진보 혹은 좌파에 추구하는 바는 우리들의 이상,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이 더 강하다, 더 많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지만 그 사이에 발전의 과정에서 너무 빈부격차가 벌어졌다. 불공평하다. 시간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져 간다. 대한민국만 그러냐? 전 세계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다 그렇다. 이유는 뭐냐?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자산소득이 더 크기 때문에 부자들이 일단 확보한 자산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이자를 비롯한 월세소득, 자산소득이죠. 부동산소득. 이런 게 노동의 소득을 압도한다. 누가 한 얘기예요? 최근에 몇 년 전에 피케티라고 하는 학자가 무명의 학자에서 갑자기 스타 반열에 오른 그 비결이 바로 이 연구를 실증적으로 해서 밝혀냈기 때문에 유명해졌죠. 어렵게 얘기하면 이 생각의 바탕에는 인류는 개개인은 인간은 다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런데 왜 이런 현실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느냐? 바꾸자. 이게 좌파의 논리죠. 멋있죠.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바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하다 보면 뭔가 현실과 맞지 않는 조정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두 개의 입장의 바탕에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른바 보수 혹은 우파의 사물을 바라보는 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개념 정의 중에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혹시 심작가는 학생 있어요? 네. 인간은 이기적이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은 이기적이죠.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합니다. 그죠?
우파의 생각의 바탕에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현실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좌파의 생각의 바탕에는 인간에 대해서 어떤 정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인간은 똑같이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인간이다. 동물과 다른 게. 그러니까 인간이다. 능력은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따뜻하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뒤처진 사람들을 보듬어야 한다.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공동체의식이죠. 부익부 빈익빈 이거 안 된다. 바꿔야 한다. 이상주의죠. 멋지죠? 매력적이죠? 그런데 이건 당이론이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아까 우파나 보수가 보는 인간은 당이론이 아니라 현실론이죠. 현실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 둘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보수는 냉정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고 그리고 재미없고 매력 없습니다. 현실을 얘기하니까요. 좌파 진보는 당이론을 얘기를 해요. 이래야 한다. 인간은 남도 도울 줄 알아야 한다. 이걸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끌리죠. 그런데 그런 인간의 이상적인 면을 전제로 놓고 정책을 세우면 현실과 맞지 않는 괴리가 생기죠. 왜? 사실 본질은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소득주의 성장. 갑자기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최저임금을 올려서 같이 먹고 살자. 어려운 사람들 돈 더 주자. 기업하는 사람들 좀 더 희생해라. 올렸죠? 가파르게 올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경제 현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3명 쓰던 예를 들어서 24시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2명으로 줄여요. 올라간 임금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2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져가는 몫을 지키기 위해서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는 줄어들었죠.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알바생들은 높은 임금을 받아서 좋아요. 그런데 일자리를 잃은 알바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게 극명하게 바로 차이가 나죠. 현실로 나타나죠. 자, 이런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이제 정치가의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번영의 원리를 한번 지켜보면 우리가 역사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 있을 것도 같다 하는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강연 내용은 사실은 한 2시간 반짜리 강연이에요. 한 3시간 걸리는 내용입니다. 그 버전 중에 일부 서론 부분을 땄습니다. 제가 저술한 이 미래라는 책의 서론 부분만 슬라이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보면 이 이제 뭐 책 이름이 이래서 미래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영의 원리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보는데 어떻게 볼 거냐 하면 역사로부터 배울 겁니다. 인류의 역사. 제가 아까 걸어올라오면서 안내를 해주신 학생한테 서양사를, 세계사를 공부할 기회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아마 거의 한국사는 필수인데 대학 들어올 때 세계사는 배울 기회가 없는 학생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서양 경제발달사에 관한 일부분에서 우리가 좀 오늘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 국기인지 대충 아세요? 이런 순서로 국가적인 번영이 이루어지고 근대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오늘은 다 생략하고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의 사례만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유태인을 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유태인 하면 떠오르는 상이 있죠. 예, 이미지가 있습니다. 서양 역사에서 유태인을 빼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스티브 잡스죠? 근데 어느 만화를 보니까 탐욕스럽고 이해 밝은 이기적인 유태인 상을 그린 만화가 있는데 잘 보면 비슷하죠? 유태인.
여러분도 유태인 하면 떠오르는 상이 있죠. 무슨 뭐 샤일로 뭐 그 살점을 띄어내고 뭐 이런 그 우화가 있죠. 예, 베니스의 상인인가요? 거기에 등장하는 유태인의 그 돈놀이에서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탐욕스러운 유태인. 예, 그 상이 아마 떠오를 텐데 왜 서양사에서는 그 수많은 민족이 명멸하는데 유태인이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을까? 아, 처음에 이탈리아 반도로부터 이 근대 자본주의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면 너무 초기 형태라 그건 생략을 하고 이제 스페인부터 좀 보겠습니다. 스페인이 16세기에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존재였습니다. 패권국이죠. 이 나라가 전 세계에 많은 영토를 지배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나라가 룰을 만들면 그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룰입니다. 패권국가의 개념은 그런 거죠. 게임의 룰을 만들어요. 내가 농구를 하겠다 그러면 농구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야 농구가 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축구를 하겠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발을 쓰는 축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패권국의 개념이죠. 게임의 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시에 스페인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된 비결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 배로 누비면서 귀한 물건들을 구해다가 유럽에 공급하면서 팔아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거죠. 한마디로 해양 기술의 발달이었습니다. 항해 기술의 발달. 아까 기술과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는 하늘을 쳐다보고 동서남북을 가늠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배를 만들어야 풍랑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기술이죠. 그 항해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스페인이 강대국이 됩니다. 이 스페인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는데 부를 축적하면서 이른바 레콩키스타라고 해서 당시에 스페인 영토 내에는 이슬람까지를 함께 포용해서 종교적으로 양립했었는데 이 여왕이 어느 날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죠. 이슬람을 전부 축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레콩키스타인데 그때 그 최전성기의 스페인의 700만 인구 중에 한 7% 정도가 유태인이었다고 그래요. 유태인들이 왜 그 나라의 발전을 주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직전이 중세죠. 중세에 대부분의 중세의 이른바 지금으로 치자면 시민들 뭐 당시에는 노예 상태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문맹입니다. 문맹. 성경을 가질 수 없는 교리를 공부하려면 성당에 가서 그 말로 지식을 전수받던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그 시절에 유태인들은 모세오경 성경의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 을 다 외워야 된다. 돈을 계산할 줄 알아. 숫자에 밝았다.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비결이 유태인의 그 유태인이 유태인인 이유인데 이사벨 여왕이 1480년에 톨로노 칙령, 그 다음에 알함브로 칙령 이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내놓으면서 유태인들을 내쫓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자 될 만큼 됐으니까 그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유태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걸리적거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한 50만 명 정도 되는 유태인 중에 이 정도의 숫자가 도망을 가거나 죽거나 희생을 당합니다. 실제로 목표는 그들이 가진 재산을 빼앗는 거죠.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래서 그 막강하던 국력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당시의 상업이나 금융, 징세 업무를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유태인들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거나 추방당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인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기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죠. 스페인 경제.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경로로 대탈출을 시도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죠.
위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보시는 것처럼 영국이나 네덜란드 쪽으로 올라갔을 거고, 지중해 안쪽으로, 내해 쪽으로 탈출을 한 사람들은 이제 뭐 그리스나 이탈리아 반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중동까지 또 아프리카 북부 쪽으로 흩어져 갔겠죠. 이렇게 해서 스페인은 그 전성기를 스스로 자행위를 통해서 마감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원인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원인을 찾자면 이랬었다는 거죠. 내버려 두었으면 그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부, 이것을 유태인을 쫓아내므로서 스스로 그 무형자산을 내쫓아버린 거죠. 참 미련한 역사적인 결정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배울 때 네덜란드가 패권국이었던 역사에 대해서 잘 공부를 못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스페인, 영국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니까 네덜란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때 이 네덜란드는 오늘날 여러분이 보는 네덜란드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영토도 축소가 됐고 국력도 많이 기울었죠. 이때 네덜란드는 영토도 그 근처에 꽤 넓었고 지금의 독일 영토까지를 지배하는 꽤 넓은 의미에서의 그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국력도 매우 막강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해양에서 바다에서 모든 부가 창출이 될 때였는데 약 2만 척 정도의 전 유럽의 대형 범선 중에 80%인 1만 6천 척이 네덜란드 국적이었다. 그러면 짐작이 가시죠. 그 국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지금으로 치면 역시 미국으로 비견될 수 있을 겁니다. 미국보다 더하죠. 뭐 부의 편제가. 그런데 이 네덜란드에서 이제 근대 그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모든 근본적인 시스템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유태인들에 의해서. 수리에 밟고 치부에 밟고 행정 영역에서 밟고 경영의 영역에서도 매우 뛰어난 유태인들의 머리에 의해서 이런 시스템들이 개발이 됩니다. 화폐, 은행, 회사, 드디어 이제 회사가 나왔습니다. 아까 기술에서 기술과 기업이 부를 창출하는 원천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네덜란드에서 발명됩니다. 어떤 형태로 처음에 만들어졌을까요? 바다로 나가서 귀한 물건들을 사다가 팔아서 부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굉장히 모험적이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옛날에 과학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 거친 바다로 나가서 살아 돌아오는 확률이 매우 적었다. 매우 기술이 발전해서 정말 괜찮은, 잘 버티는, 풍랑에도 버티는 배를 만들고 그리고 항해 기술이 발전되고 그리고 동서남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향감각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선장, 선원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면 벤처, 모험을, 위험을 감수해서 부를 만들어내는 벤처 기업의 원형이겠죠. 당시에 사회 전반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런데 이게 너무 태풍을 만나거나 또 큰 위험 요소가 해적이었어요. 해적. 해적을 만나면 아주 그냥 투자한 게 전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명해낸 시스템이 벤처 시스템, 지금으로 말하면 위험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선장, 물주가 있겠고 전주가 있겠고 선장이 있겠고 선원이 있겠고 이 사람들이 전부 한 덩어리가 돼서 뭉쳐서 제대로 한번 모험을 성공을 하면 갔다 오면 일확천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10척이 떠나면 처음에는 8척, 7척이 풍랑을 만나거나 해적 때문에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험을 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동력이나 투자 금액을 분산 투자를 해서 각자 나누어서 투자를 해서 생기는 이익을 나눠 갖는 것으로 위험도 분산하고 이익도 분배를 하는 시스템. 그게 최초의 회사 시스템인 거죠.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영리하죠. 네. 네덜란드에서 이게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업의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뢰와 신용이라고 하는 가치가 네덜란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회 가치, 문화적인 가치로 등장을 하게 되고
밑에서 보는 오늘날이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상식처럼 되어 있는 기업 문화에서는 상식처럼 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가 이제 패권국이 되는데 그때 운 좋게도 이 네덜란드의 학문과 발전상을 그대로 수입한 나라가 있었어요. 어디죠?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를 공부한 학생들은 알죠. 난학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학문. 이게 처음으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는 바탕을 전수해줬다. 네덜란드가. 어쨌거나 그런 네덜란드를 깨부수고 그 다음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전쟁 이야기나 이런 건 오늘 다 생략하고 이제 경제사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자면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들어는 봤죠. 크로멜. 명예혁명, 뭐 그 청교도혁명 하는 걸 이미 다 아마 들어는 보셨을 텐데 어쨌든 이 청교도혁명을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유태인들의 금전적인 실질적인 도움이 있었고 그걸 감사하게 여긴 크로멜이 유태인들에게 이런 기회를 줍니다. 네덜란드에서 성공적으로 부를 축적한 유태인들도 영국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해줘서 자연스럽게 그 부의 이전과 함께 시스템도 수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영국이 장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는 바탕을 유태인들이 가져온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시장 시절에 영국에 가서 런던 시장을 만났는데 시장이 둘이에요.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우리로 치면 명동 같은 한가운데 시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명예직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유태인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따로 특별히 인정해주는 그게 역사적인 연원을 보니까 런던 시티에서 연유했더라고요. 어쨌거나 유태인들에게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태인들이 여기서 네덜란드에서 발전시켰던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꽃피울 수 있는 바탕을 영국에서 마련할 수 있게 되고 그 저력으로 영국이 그다음부터 뜀박질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이제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누죠. 서양의 경제사를. 여기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서 오늘날의 서양의 모습이 됐는데 이제 이걸 현대적인 모습으로 좀 바꾸면 뭐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간략하게 서양 경제사, 경제발전사를 요약해서 봤는데 그 한가운데에 유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다. 생각.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때로는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유태인들의 생활태도, 마음가짐, 일을 보는 시각, 일하는 방법론, 그들의 지혜로움 뭐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져서 서양 경제사의 발전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스페인이 스스로 내쫓은 결과가 네덜란드와 영국을 거쳐서 이제는 미국으로까지 일본까지 가게 된 거죠. 독일은 좀 얘기가 좀 달라요. 어쨌든 독일의 경제발전의 바탕에도 이 사람들이 초기에는 있었던 거죠. 어쨌든 요약을 하자면 오늘 이게 제가 한 10분 정도에 10분 좀 더 걸렸나요? 짧게 설명을 했는데 경제는 무엇이다?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딱 보는 순간 지금까지 설명드린 말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는 무엇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어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요? 지금 발전한 걸 보니까. 경제는 뭐예요? 경제는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조금 격떨어지죠? 여러분 생각했던 단어, 고상한 단어가 아니죠? 현실의 축적을 지금 보신 겁니다. 현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여러분 보셨어요. 한 10분 정도. 결국
번영, 패권 국가의 역사에서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으로부터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술, 기업 이런 게 바탕이 됐는데 그것들은 결국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것들이에요. 무슨 고상한 가치가 아니었어요. 경제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부강한 나라냐 아니냐는 결국 그 현실적인 힘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고상한 가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경제는 현실인데 여기에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종교적인 이상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이상일 수도 있고 어떤 이념적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 경제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왜? 경제는 철저히 이기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지금부터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세계적인 경제학자나 사상가들의 이제 어록들이 몇 개 나오게 됩니다. 번영에 관한, 번영이라고 하는 화두를 놓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석학이나 사상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얘기를 몇 개 소개를 할 텐데요. 성장의 계층별 시차가 불가피하게 불평등을 초래한다. 똑같이 잘 살게 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을 동시에 똑같이 잘 살게 하는 방법은 지구상에 없다. 시차가 존재하는데 그 불평등 때문에 성장을 희생시켜야 하는가 라는 화두를 이 사람은 평생 연구했습니다. 불평등은 발전을 자극할 수도 있고 발전을 막을 수도 있다. 앵거스 디턴이 한 말입니다. 정의론으로 매우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소득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가난한 자의 처지가 향상될 수만 있다면 부자가 조금 더 가져가도 그게 부정의는 아니다. 데런 에스모글루하고 제임스 로빈슨이 공저한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재능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생산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도록 인센티브 구조가 아까 제가 이 표현을 좀 빌렸었는데요. 작동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 그걸 이제 지대추구 사회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있는 거 나눠먹는 사회는 확실히 발전의 정도가 번영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에드먼드 펠프스는 대번영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 강의 시작하자마자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수의 개인들이 도전하고 모험하며 일로부터 만족을 얻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게 그게 바로 자본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다.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어떤 증기기관의 발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류사를 획기적으로 바꾼 어떤 사건이라고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뭐 그렇게 기정사실화 해왔지만 이분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혁명 중에 조금 큰 사건이었을 뿐 오늘날 인류의 번영을 만든 것은 우리들 하나하나 개인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씩 기울였던 노력이 성공을 하면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약간의 진보, 발전이 모이고 쌓이고 모이고 쌓여서 인류 역사를 몇백 년 흘러오면서 쌓인 그 수많은 자그마한 성취들의 총합체 그것이 오늘날 세계의 지구에서 누리고 있는 번영의 결과물이다. 이 조그마한 도전과 모험이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 그것이 가능토록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문화라고 한다. 문화. 문화자본론. 아마 정치학을 했으니까 사회학 쪽도 뭐 공부를 좀 했을 것 같은데 문화자본론 같은 컨셉이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문화가 웬 자본이야? 문화라는 건 워낙 다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총체적인 그 시스템 그것이 부를
만들어내는 원리이고 이것을 제대로 체화해서 구사할 수 있는 나라, 회사, 개인이 항상 인플루언서가 된다. 주도적인 입장에 올라서게 된다. 이게 이분들의 요약입니다. 요약.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 중에 진보라는 게 있고 보수라는 게 있다. 우파라는 게 있고 좌파라는 게 있다. 둘 다 기여한다. 이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역사는 발전해 가는 것이다.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인간은 이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주만 해결하면 사는 동물과 같은 수준의 그런 삶에는 만족할 수가 없다.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여러분 무슨 욕구 5단계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메슬로우의 5단계설 이런 걸 보면 처음에는 본능이 중요하죠. 의식주. 안전이 중요하죠. 조금 올라가면 명예가 중요해지고 조금 올라가면 영성의 단계로 올라가면 이제 의미가 완전히 삶의 의미가 달라지죠. 그 과정에서 인간은 이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좌파가 핵심의 개념으로 놓는 그 무엇인가를 추구해 가는데 그것이 좌충우돌하는 과정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왔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보수와 진보가 양 날개가 건강하게 건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나라 사회가 앞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죠. 어쨌거나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미래로 가는 제가 이 미래라는 책의 부제가 미래로 가는 세계의 창 이렇게 붙였습니다. 세계의 창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다. 첫째는 북핵 개발 이후의 한반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안보 상황, 외교 상황, 국방 뭐 이거 다 달라져요. 두 번째, 저출산 고령 사회라고 하는 현상,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죠. 이제 뭐 고령 사회를 거쳐서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있죠. 출산율은 합계 출산율이 1도 안 되는 해가 있죠. 한동안은 우리가 저출산 고령 현상, 고령화 사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이제는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할 건가? 어떻게 이 달라진 삶으로부터 비롯되는 정책적 변화를 미리 준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할 건가? 각도가 좀 다르죠.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지금까지 귀가 따갑게 들은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상품이 팔릴 것이고 산업은 산업 생태계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제가 이 책에서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왔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굳이 무슨 산업혁명 이런 걸 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치환해서 쓰기도 하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 인간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다. 소비생활, 산업생태계를 비롯해서 기업활동, 다 바꾸기 시작했다. 실제로 우리 삶이 삶 속에 이미 다 변화로서 구현되고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문학도에게는 사회과학도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뭐 공대생들한테 맡겨놓더라도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정책적으로 뭘 준비해야 이른바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도 국가들을 따라잡고 앞서갈 수 있느냐, 어떤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냐,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이 내용이 제 책의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은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학부에서는 그리고 정치학을 정치를 평생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상대적으로. 그런 제가 왜 몇 년 동안 4차 산업혁명만 줄창 얘기하고 다니느냐, 제 관심사는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개념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그 작동 원리 과학기술을 모르고도 휴대폰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과학기술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면서 부를 창출하고 그리고 이른바 선진국의 반열로 올라갈 수 있는 수단으로 삼을 것이냐, 뭘 통해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뭔가요? 4차 산업혁명이 무르익으면 뭐가 제일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집에서의 생활이 바뀌죠, 물론. 집에 들어가서 말로, 뭐 예를 들면 지금 좀 추운 것 같아 이러면은 AI가 알아듣고 온도를 올려준다든가, 바깥에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면 미리 집에 들어가면 밥이 딱 만들어져 있다든가, 나 지금 귀가 중이야 30분 뒤에 도착해 하면 30분 뒤에 맞춰서 밥을 해놓는다든가,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생활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신경 써서 정책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중에 바뀌는 게 뭐가 제일 큰 게 있어요? 무슨 시장이 바뀐다고요? 일자리 시장이 바뀌죠. 일자리가 확 줄어든다면서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 시장이 바뀐다면서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근데 일자리 시장이 바뀌면요, 노동정책 바뀌겠죠? 복지정책 바뀌겠죠? 교육정책도 다 바뀌어야 돼요.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죠? 평생 이제 뭐 80살까지 경제활동 해야 된다면서요. 바이오도 발전하잖아요. 그죠? 네. 건강하게 경제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연장이 되죠? 옛날처럼 한번 입사하면 평생 근무하는 직장이 이제 그런 직장 문화가 있나요? 요즘에 삼성이나 현대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그 계속해서 평생 근무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혹시 통계 수치를 알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본 통계 수치는 10%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스스로 나와서 창업을 하거나 뭐 다른 회사로 전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기업 생존율이 10%가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평생 인생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적어도 인생 2모작 얘기가 나온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지금은 3모작, 4모작, 5모작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 교육을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인생 5모작에 적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평생 교육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고 직업 교육을 끊임없이 받아서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인생을 흥미롭게,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죠. 언제까지 대학 졸업장 하나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그런, 우리 세대는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어요. 고려대학교 졸업장 하나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고 그리고 즐기고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불행해도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교육도 바뀌어야죠. 특히나 지금까지의 교육은 3차 산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산업 생태계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대충 이야기하면 평균적으로 어떤 사람이 각광받았어요? 시키는 일 잘하고 성실하고 근면성실이라고 그러죠. 네. 노력하고 이런 인재상이 지금까지 산업화 시대에 각광받던 필요한 국가적인 인재상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어떤 인재상이라고요?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여러 강의를 통해서 어떤 인재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앞으로 창의적인 인재, 그렇죠? 예. 협업하는 인재, 로봇이 잘 처리해낼 수 있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잘하는 사람이 인재가 아니죠. 이제 더 이상 그건 로봇한테 맡기면 돼요. 인공지능한테 맡기면 돼요. 인재상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협업 잘하고 그리고 즐길 줄도 알면서 뭐 그런 사람들, 인재상이 달라졌는데 교육은 똑같이 한다? 멍청한 짓이죠. 그래서 교육개혁이 필요한데 4차 산업혁명으로 승부하겠다는 대한민국에서 교육개혁 얘기가 나옵니까? 나오고 있습니까? 미국도 독일도 영국도 일본도 다 시작했어요, 교육개혁을. 이른바 아이비 교육이라고 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과 협조할 줄 알고 심지어는 AI와 협조할 줄도 알고 그런 새로운 인재상. 교육개혁 없이 어떻게 하나요? 교육 콘텐츠와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다른 인재를 만들어낸다? 가능해요?
안 하고 있죠, 지금? 해야 됩니다, 이거. 예. 박근혜 정부 쯤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 일인데 얼떨결에 임기를 마무리했고 문재인 정부도서 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승부한다고 해서 교육개혁 할 줄 알았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겨우 해야 수능 시스템을 뭐 바꾸니 뭐 뭘 조금 배점을 올리니 뭐 낮추니 뭐 정시 모집을 늘리니 후기 뭐 이러고 있죠 지금. 제 관점에서 보면 한심한 거죠. 노동개혁 하고 있나요?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산업사회에서의 노동조합은 이익집단입니다.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집단이에요. 대표적인 기득권 세력이죠.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아닙니까? 본질이, 개념이. 여러분의 이해관계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일자리 창출과 개념이 맞아요? 그들은 이미 취업한 사람들입니다. 호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비정규직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앞으로 취업하려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얘기는 합니다. 본질을 봐야죠. 말한다고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죠. 노동조합의 본질은 이미 취업에 성공한 그분들을 지키기 위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존재입니다. 개념이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를 바라는 건 연목구호죠. 노동개혁 해야 됩니다. 특히 일자리가 대량으로 없어져요. 물론 저는 이 책을 뭐 이제 심도 있게 보시면 알겠지만 일자리는 사라지지만은 않습니다. 다시 생겨요 또. 그래서 언젠가는 롱텀 베이스로 보면 사라진 만큼 혹은 그 이상 생긴다고 전 봐요. 그 자세한 이유는 여기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그 일자리 시장의 대혼돈,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과정에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참 경제활동을 해야 될 30대, 40대에는 그 혼란기입니다. 따라서 그 준비를 지금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윤리부터 시작해서 노동법제, 노동개혁이 필요한데 하고 있나요?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해요. 안 하기도 하지만 못해요. 왜? 노조원들의 표를 가장 많이 받아서 탄생한 정권입니다. 민주노총. 그 힘이 센 민노총 정권이라고 그럴 정도로 힘이 센 민노총의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어떻게 개혁을 하겠어요? 정권의 기반인데. 복지 대개혁을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대비한 복지 대개혁 준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그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 아, 도입하겠다고 안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겠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2년 내에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기초를 놓겠다. 필요성은 인정하는 것 같아요. 최근 시작된 기본소득 논쟁. 뭐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또 뭐 안심소득 이런 그 주장을 시작을 했는데 본격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키포인트를 짚자면 바로 그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안심소득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조금 여론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초입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이 됐든 논쟁이 됐든 시작이 되겠죠. 이게 일자리가 대량으로 없어지는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논쟁에 뛰어든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교육, 복지, 노동이 정책적인 용어로 보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다 한 묶음입니다. 요체는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 진전에 따른 사회 변화, 거기에 맞춘 정책의 변화, 어떻게 선도해 갈 것인가 하는 고민,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가 더 생겼어요.
저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요? 다 아는 건데 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누가? 예. 그래요, 맞아요. 팬데믹. 코로나19로부터 비롯된 팬데믹이 이 세계를 다 합한 것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서양사를 공부하면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것처럼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로 달라진다는 게 오피니언 리더들의 한결같은 진단이죠. 팬데믹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왕에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속도를 빠르게 한다? 늦춘다? 매우 빠르게 촉진한다. 매우 빠르게. 그러면 우리에게 돌아올 엄청난 혼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큰 사회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 적응기가 있으면 그나마 그 시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준비할 마음의 준비,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요. 또 정책이 적응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안 그래도 엄청난 속도로 진전될 것이 예상이 돼서 빌 게이츠,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기본소득 얘기를 하네요. 그죠? 팬데믹 이전에 나온 얘기죠? 작년, 재작년에 나온 얘기예요. 아니 왜 기본소득 그러면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나 할 법한 얘기인데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실리콘밸리에서 얘기가 먼저 나오죠? 자본주의 최첨단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 먼저 나오죠. 왜? 그 사람들은 그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인사이트의 소유자들이죠. 지금 말한 이 세 명. 뭐 과거에 누구 뭐 무슨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이런 거 빼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뉴스 속에서 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요즘에 진짜 많이 그 뉴스를 장식하대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왜 갑자기 기본소득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왜? 정치가들도 아닌데. 처음에 좀 우습게 생각했어요. 저도. 아이고 뭐 단면만을 보고 하는 얘기려니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의 산업생태계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엄청난 정보와 해안을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가진 진정한 의미에서의 퓨처 메이커들인데, 그죠? 이 사람들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본소득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아하, 일자리의 대량 감소를, 최소한 대격변을, 일자리 시장의 대격변을 예측하고 그것이 곧 다가올 미래다, 근미래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절실하게 내놓은 해결책이, 절박한 마음으로 내놓은 해결책이 기본소득이었다. 근데 위아래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똑같은 액수를 도와주자고 하는, 지원하자고 하는 그 바탕에는 이 사람들의 이런 고민이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짐작하겠지만 엄청나게 풍요로운 세상이죠. 생산 과잉의 시대예요. 생산하는데 원가도 별로 안 들어요. 이제는 대량으로 찍어내면. 네. 거기서 개성과 멋을 조금 포기하면, 남들이 쓰는 물건 똑같이 쓴다고 하면 여러분 입고 있는 이 여름티 같은 거는 원가가 한 1,000원이면 충분히 만들어요. 싸게 생산해요, 옷도. 그렇잖아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싸요. 엄청난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살 돈이 없어. 왜? 일자리를 잃어버릴 테니까. 경제는 선순환 구조에서 악순환으로 들어가면 대책이 없죠.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생산해냈는데 이걸 살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직장생활, 봉급생활에서 100명이 썼는데 50명이 일자리를 잃어서 50명만 쓸 수 있어. 그러면 생산해낸 그 많은 물건들은 전부 창고로, 쓰레기장으로 가야 된다 이게. 걱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많이 번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고 재원 마련해서 일자리 잃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쓸 수 있도록, 이른바 경제학적인 용어로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비를 진작할 수 있도록 돈을 주자. 이번에 경험했죠? 재난기본소득으로. 돈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막 쓰고 있죠? 저도 쓰고 있어요. 동참하고 있어요. 이거를 누가 슈가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설탕 먹고 지금 해롱해롱되고 있는 거예요. 슈가하이.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설탕 먹고 단 거 먹고. 누가 그러죠? 팬데믹의 영향은 야구로 치면 이제 1회 말이다. 엄청난 대량 실업사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시스템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축적된 부로 막고 있는 거예요.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마음 놓고 해고하고 기업의 장래성을 보고 마음 놓고 고용하는 시스템을 가진 미국 같은 나라는 경기 변동에 따라서 고용 사정이 훨씬 더 활발하게 바뀝니다. 예, 경제가 조금만 좋아지면 고용률이 확 늘어요. 실업률이 뚝 떨어져요. 그러다가 조금 경기가 나빠지면 다 해고해버려요. 그게 가능해요. 그 나라는 법제가. 우리는 그런 나라를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된 나라다 이러죠. 우리나라는 고용의 경직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웬만큼 어려워도 그냥 안고 있고, 그렇게 안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고 우리 회사의 매출이 갑자기 늘고 뭐 장사가 잘 되고 해도 갑자기 사람을 또 늘릴 수도 없어. 원래 안고 있었던 그 말하자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용의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고용의 경직성, 고용시장의 경직성 덕분인지 때문인지 아직은 우리나라가 버티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에서. 물론 지난달 실업수당 갑자기 일자리 잃은 분들한테 주는 돈이 사상 최고로 오르긴 했어요. 물론 그 조짐이 나타나곤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시작도 아니다. 왜? 아직은 버티고 있어요.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지원금을 받는 회사는 해고를 하지 않는 조건 하에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뭘로? 여러분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재원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버티는 것도 한두 달이고 몇 달이지. 아이, 회사가 망하게 생기면 내보낼 수밖에 더 있습니까? 회사 문 닫는 수밖에 없죠. 팔리질 않는데? 쓰나미급의 변화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증권시장이나 미국의 증권시장, 나스닥이나 코스닥이 지금 뭐 굉장히 좋죠. 지금 들어가서 수익률이 높다 그러죠. 동학개미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면서요. 하고 있는 학생들 있으면 빨리 나오세요. 뭐 옆으로 좀 샜는데 어쨌거나 아직 본격적으로 오지도 않았다. 어떻게 막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2차가 왔어요, 지금 이제. 2차 확진자 수가 좀 늘었죠? 뭐 유럽에서 변형된 바이러스가 또 시작이 된다면서요? 올해 중으로 이른바 현대판 쇄국정책이죠. 들어오지도 말고 나가지도 마라. 이게 지금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풀리려면, 곧 풀릴 줄 알았는데 이게 풀리려면 글쎄요, 올해 중에 될지 내년 중에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팬데믹이 엄청난 속도로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른바 언택트라고 하는 비대면 사회현상, 산업현상이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로부터 변화가 더욱더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은 매우 밀접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관계에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따라서 이제 제가 미래라는 책을 다시 수정 증보판을 낸다면 거기에 이제 한 장이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저서에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1장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서양 근대
경제발전사, 경제사적인 측면에서의 발전과 번영의 원리라면 2장에서 북핵이후에 달라진 남북관계, 주변 사관관계, 안보. 여러분 요즘에 매일 뉴스 보고 있죠? 북한의 김여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뉴스를 장식하는 뉴스메이커가 나타나서 연일 우리에 대해서 아주 독설을 쏟아내는데, 점잖게 말해서 독설이지 쌍욕이죠. 욕설을 배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 간에 그런 상스러운 표현을 동원한 성명이 매일 쏟아져 나오는데도 시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그리고 정부도 대꾸도 없고, 참 보기 드문 광경이 지금 한반도에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다 공부했겠지만 이게 다 핵의 위력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북핵 이후에 달라질 남북관계, 주변 사관관계를 굉장히 힘주어서 강연을 하고 다녔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핵을 가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요, 두고 보세요. 지금 벌어지는 것보다 10배, 100배 심한 현상이 한반도에서 일어납니다. 군사 도발을 해도 우리가 대응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못해요. 뺨을 맞아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핵 보유국과 핵 보유를 하지 못한 나라의 역학 관계입니다. 무릎 꿇든지 죽든지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어떤 정치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모겐소인가요? 어쨌든 북핵 이후의 한반도 남북관계, 미중관계를 비롯한 국제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2장에서 다루어졌다면 3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폭탄급의 저출산 고령사회 현상, 이게요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하고 비견될 수 있는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 사회구조적인 변화로 비롯되는 모든 정책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주택정책 당연히 영향받겠죠. 예를 들면 경제정책 당연히 변화가 있겠죠. 어떤 업종이 돈을 벌고 어떤 업종이 앞으로 망할 것인가, 이걸 보면 알아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거 꼭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를 진단하고 예측하고 준비하는 정책은 저출산 고령사회 현상을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 이 네 개의 창을 통해서 미래를 보면 정책적 준비가 가능해진다. 그런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를 하고, 이거를 이제 제가 원내에 들어가면 이걸 바탕으로, 명색이 그래도 미래통합당이니까 그 미래를 좀 설계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 4월 달에 좌절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 정치인 개인의 뭐 정치 행로를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그 이른바 우파 정당이, 보수 정당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할 수 있는지 참 안타까워요. 그 점이 안타까운데, 어쨌거나 오늘 강연 제목이 보수의 미래와 정치가의 역할입니다. 정치가는 여러 가지로 역할할 부분들이 많죠. 일단 그 사회적인 영향력, 국회라고 하는 공간을 활용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활용해서 어젠다 세팅을 하는 역할이 있겠죠. 또 그 어젠다를 세팅하는 역할은 아카데미아에서도 할 수 있어요. 대학에서도 할 수 있죠. 학문의 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실천시키고 준비하고 현실에 접목하는 작업을 또 역시 정치인들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 외교에 관심 가지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제가 처음에 이 오늘 강연을 제안받으면서 여기 학생들은 현실 정치에 관심이 많고 현실 정치를 직접 하고 싶어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아마 이번 학기에 그걸 공부하는 정치가론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 과목은 특히나 거기에 천착하는 한 학기를 보냈을 거고, 그리고 또 여론과 정치요? 정치와 여론. 여론 굉장히 중요하죠.
뭐 몇 가지 네 과목이 지금 그 연합군으로 여기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쨌거나 정치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필요하겠죠. 오늘 뭐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겠지만 어떤 미래가 올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작업. 미래는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라 그러죠. 일정 부분은 우리 뜻대로 준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기업 형태의 변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진화 발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미래를 예측하게 되면 그때부터 준비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 준비는 정책적 준비가 매우 중요한 준비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방면에 이른바 인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해안 이런 것을 엔진처럼 장착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현실 정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준비이자 어떤 덕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벌써 5시가 넘었네요. 예, 아이고 이렇게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이 언택트의 시대에 한 강연장에서 강의실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앞에 놓고 제가 예,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주셨어요. 박훈 교수님 감사드리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 학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정치인, 정치 행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인연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두 가지 사항을 느꼈습니다. 한 가지는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한민국의 번영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의 천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위대했던 조선이 왜 멸망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오랜 동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답은 아마도 대한민국이 왜 번영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보면 조선이 왜 멸망했는가 하는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오 시장님께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얻었다라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정정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장님께서 대한민국에 정치가를 양성하고 충원하는 제도가 없다라는 말씀은 오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수업이 정치가론입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정치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장래의 정치가들을 위한 그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오류를 하라! 고쳐주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 시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고뇌의 시간을 갖고 계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셨어도 혹시 풀이 주고 계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조금 했었는데 마이크를 잡는 순간부터 열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그 식욕 을 폭발시켜 주셨습니다. 정치가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식견,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A4를 보지 않고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의 정치가 중에서 만약에 A4를 보지 않고 자기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가 안 왔다면 오시장님께서는 광기를 해서 당선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보수의 길은 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저는 하늘이 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시장님 본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막았습니다. 제 전공이 동양정치사상입니다. 동양정치사상에 중요한 텍스트가 있습니다. 중용이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중용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불원천이고 불우인입니다. 하늘의 코로나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늘은 그때를 드릴 겁니다. 기다리면서 인고의 시절을 보내시다 보면 하늘은 또다시 기회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가의 덕목을 개척해 가신다면 어느 시점에서가 다시 하늘이 부르는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기회의 제1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대한민국의 보수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첫 번째 단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